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뉴욕과 또 서부 지역,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미국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렌트 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 그리고 정보를 전해드리고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렌트 사기.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전 지역에 한국 여자분, 한국 여자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 외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들,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부동산 코너를 보시면 렌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보통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 렌트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 집주인들이나 내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어도 테넌트 입장에서 서브리스를 하기 위해서 렌트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내놓게 되시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받으셔야 되니까 뭐 텍스트 문자를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둘 중에 놓게 되십니다. 렌트를 낸 광고를 보고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기 사건은 단 2, 3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그런 사기를 당하신 분이 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 렌트를 보고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문자로 먼저 오게 되죠. 대부분의 문자는 무엇이라고 오게 되냐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내가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 엄한 교육에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문화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렌트를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렌트를 내고 있는 당신 지역에 있지를 못하고 회사에서 장기 출장을 와서 한국에 나와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유럽으로 출장을 나와 있다. 혹은 다른 주로 내가 지금 출장을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가 다음 주에 렌트를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내놓은 렌트나 서브리스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프리 디파짓을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디파짓을 해놓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연락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어서는 자기의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주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카톡에 있는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이러고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렌트를 내놓으신 분의 집주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지금 렌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서브리스를 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시겠죠? 예. 당장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가 언제쯤 들어오게 되겠느냐? 또 그리고 디파짓을 얼마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아이디나 패스포트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답메일이 오게 되는데 대부분 답메일은 영어로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는 경우는 없고 영어로 하게 되는데 그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고 짧은 영어로 영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누구이라고 실명을 얘기하면서 카톡에 사진에 있는 푸샷 사진조차도 젊은 여자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절주절 떠들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나이는 얼마이고 내 키는 얼마이면서 나는 담배도 피지 않고 논스모킹이고 그리고 나는 싱글이면서 나는 아이도 없다. 그리고 나는 말을 영어와 한국말과 중국어를 약간 할 줄 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자란 곳이 미국의 어디 주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의 직업을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카톡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 3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네가 원하는 디파짓이 얼마인지 렌트를 만약에 서브리스를 1000불에 내놨다. 1000달러에 내놨으면 내가 3000달러나 4000달러를 미리 보내겠다. 체크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3-4000불의 체크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마지막에 랜드로드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패스포트나 아니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내달라 그러면 패스포트 사진조차도 보내옵니다. 완벽하죠? 사실 뭐 카톡으로 문자 내용 주고받고 자기소개 다 하고 체크를 먼저 디파짓을 두 달치나 석 달치를 미리 하겠다고 하고 또한 파일로 보내거나 찍어서 보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낸 상태에서 그쪽에서는 사인만 해서 파일을 보내오죠. 그리고 체크를 보낼 테니까 집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주가 지난 다음에 정말로 체크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한 말은 내가 현재의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 있고 내가 출장에서 복귀를 하면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내놓은 렌트 지역에 회사가 그쪽으로 브랜치로 내가 그 회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잠깐의 이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주나 한 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가 오죠. 체크가 오면 체크는 회사 체크로 오게 됩니다. 개인 체크가 아니고 회사 체크로 오게 됩니다. 그 회사 체크로 온 회사 체크에는 발송인, 발행인의 회사 체크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회사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디파짓을 하겠다고 한 어마운트가 그대로 나와 있고 사인이 된 체크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기가 두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의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머니를 캐시를 트랜스퍼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현금을 트랜스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하고 내용을 정보를 같이 보내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사기가 수법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두 달치 디파짓을 원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서 한 3,000불이라는 3,000달러라는 디파짓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000달러나 5,000달러의 체크를 보냅니다. 이상하죠? 3,000달러나 4,000달러의 체크를 보내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3,000달러나 4,000달러의 체크를 보내온 다음에 문자가 바로 옵니다. 뭐라고 오느냐면 내가 지금 유럽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끊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표의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편도를 다시 끊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현재 바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트랜스퍼, 현금 트랜스퍼를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돈이요? 자기가 디파짓을 해야 되는 3,000달러 이외에 자기가 보낸 체크가 4,000, 5,000달러니까 그 차액이죠. 1,000달러나 2,000달러의 차액이 있겠죠. 1,000달러나 2,000달러의 차액을 내 현금, 내 구좌, 내 어카운트로 트랜스퍼를 해달라. 내가 지금 비행기표를 당장 사서 가야지만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끊어준 금액만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뜻 모르시는 노인분들,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차액만큼 돌려줘도 되지. 내가 요구한 부분보다 3,000불보다 5,000불짜리 체크를 보냈는데 1,2,000불 차액 달라는데 보내주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체크를 보내게 됩니다. 또 입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케이스 바이로 해서 입금을 요구하지 않고 체크를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1,000불이나 2,000불의 차액을 써서 보내죠. 그럼 그 사람은 1,000불에 2,000불의 체크를 받은 다음에 디파짓을 해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물론 텀이 있어도 되는 상대의 사기가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굉장히 여유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체크를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트랜스퍼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 돈은 못 받는 돈이고 나는 생돈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의 부분입니다. 체크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를 갖다가 나의 뱅크로 입금을 합니다. 뱅크로 입금을 하면 이상하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체크의 디파짓을
하면서 내가 받은 체크죠. 랜드로드 입장에서 그 여자로부터 받은 체크입니다. 디파짓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체크를 분명히 나는 3,000달러 체크를 입금을 했습니다. 받아서 3,000달러의 디파짓 체크를 입금을 했는데 오히려 3,000달러가 뱅크로부터 내 은행 통장,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네. 은행 금융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되나요?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그 사람 연락이 안 됩니다. 또한 요즘에 어떤 경우에는 카톡으로 연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바로 확인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겠다, 연락을 하겠다까지 답변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사기라는 게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금융거래 관계에서의 구멍 속에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렌트,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또 세이빙의 어떤 조건 중에서 렌트를 놓으시거나 서브리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전부터 대략 2-3년 정도 전부터 한국 사람인 척 하고 한국 사람의 여자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을 여러 번 변경하면서 대부분은 같은 수법, 내가 미국에서 부모 밑에서 아주 정직하게 교육을 잘 받아가면서 자라왔고 지금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미리 디파짓을 보내겠다.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렌트 사기. 희한한 일이죠?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도 하죠. 예. 그렇지만 분명히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렌트 사기라는 단어 치시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러한 경우에 사기 사건을 직접적으로 당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통해서 보시고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눌한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의 조건은 한국 사람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꼭 조심하시고요. 주변에서 렌트 하시거나 서브리스에 있으신 분들 혹시나 그런 조건의 여자분들이 전화가 온다. 그러면 꼭 한번 컨펌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느냐고요? 첫 번째로는 사사건건 꼬치꼬치 물으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중에는 정말 질문도 많고 말이 많다라고 그러면서 끊는답니다. 그 여자가. 자, 두 번째는 체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유심히 보시면 이 체크는 그냥 일반적으로 컬러 프린트를 한 걸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체크의 모든 내용이 일반적인 체크하고 똑같고 컴퍼니 체크랑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프린팅에 어설픈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겠습니다.